사들이 비우는 자리 자네가 내려가고 배 실장은 내일부터 기획실장 방으로 출근해. 회장님. 배 실장 내 방에서 몇 년이지? 9년째입니다, 회장님. 보기에는 잘해도 소리 없이 유능해. 큰 도움 될 거야. 아니, 배 실장을 제 방으로 주시면 회장님은... 이제부터는 큰 보고만 받을 거고 웬만한 일은 사장하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. 슬슬 은퇴 준비해야지. 뭣들 하고 있어? 어이 먹어들? 너무 빨라요, 회장님. 빠를 거 없어.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아니, 아무것도들 제사 지낼 거야? 그럼 회장님 비서실은? 인사과에서 알아서 해. 배 실장, 그동안 애 많이 썼지?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, 회장님. 너 상무 전력을 다해 보필해 줘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서들이도 수고 많이 했어. 서들이는 회사 벗어나 노상무 집으로 들어가 보필해 주겠다. 내가 더 고맙고. 서들이. 왜 얼굴이 개운치 않아요? 설마 아직도 갈등 중인 건 아니겠지? 아니에요. 혹시 나에 대한 불안 때문은 아니요? 아니에요. 그럼 뭐요? 그냥 출근할 데가 없어진다는 게 이상해요. 뭔가 끈이 떨어진 것 같고요. 가능하다면 과장까지는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. 건주감이군. 내가 진작 들어왔으면 과장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. 나가세요. 그 대신 회장 발령 내줄 테니까 기분 풀어요. 당신 내 회장님이요. 10분 뒤에 회의십니다. 상무님 회의 들어가시면 저는 짐 정리하겠습니다. 아까 메모시킨 거 여기 있습니다. 인주 씨 머리 좀 돌아가나? 명랑하고 재치 있어요.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. 나 싫어하는 건 아니죠? 인주 씨가 그럴 이유가 어딨어요? 왜 어벙벙한 척해요? 당신 말이요. 생각했어요. 혹시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황에 떠밀려 어거지로 약혼하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. 그건 비극 중에도 엄청난 비극이다. 불안한데? 싫어해요? 아니요. 그렇진 않아요. 좋아해요? 사랑하냐 묻는 건 아니에요. 오해해서 잘못 대답하지 말아요. 네. 그럼 내가 뭐냐 그 입을 맞춰도 얼굴을 피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? 손잡는 건 가만히 있더군.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직접 한번 해봅시다. 어디 확인해 보자고요. 그거하고 얼굴 돌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? 사무실이에요.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없어요? 자, 지금부터 내가 회장님 입에 내 입을 맞출 겁니다. 날마다 출근할 때는 오늘은 입을 꼭 맞춰야지. 맞춰버려야지 하고 나와서는 등신처럼 맨날 실패하고 들어갔어요.
결혼할 여자 약혼 전전날까지 입 한번 못 맞춰본 얼뜩이 여기 있습니다. 제발 불쌍히 여기 서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, 배야. 최소한 당신은 내가 역겹진 않아. 그럼 된 거야.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이 그게 뭐야. 우선은 어머니 하시고 싶다는 대로 해드려. 그리고 잊어버려. 시간 지나면 달라지실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끝까지 고집하시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잖아. 응? 뭘 그렇게 속상해해. 대충 좀 해라. 어머니 그러실 수도 있다 이해하고 털어버려. 너 니네 식구들한테 너무만 많이 써. 물론 나쁜 거 아니지만 굉장히 구닥다리야. 우리 끝내자. 또 뭐야? 또 딴 여자 있니? 거기서 애가 둘이니? 영주야. 또 다른 비밀 있음. 그래 좋아. 털어놔 어디 들어보자. 끝내야 하는 이유 뭐야? 말해. 동우야. 먼저 여자가 협박해.
너희 집에 다 풀어버리겠다. 그러니까 끝내자고. 어차피 못하게 돼 있어. 정리됐다고 했잖아. 정리된 거였어. 그런데? 애 사고 당했는데도 안 나타났다고 돌았어. 요구가 뭐야? 얼마면 해결되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협박에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니야. 너랑 결혼 못하게 하는 거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.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거니? 그건 아니야. 그럼 단지 우리 결혼 깬다는 게 목적이야? 왜 그래야 하는 건데? 나같이 나쁜 놈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야. 나 나쁜 놈이거든. 그것뿐이야.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복잡한 얼굴 하고 다닌 거니? 주스 둘 주세요. 그거 겁나서 중간중간 그만두자 간간이 했고. 가만히 있을 여자 아니야. 다 드러나고 너 집안에 창피당하고 그러느니 우리 둘이 정리하자. 지금 무슨 사무보니? 다른 방법도 안 찾아보고 그냥 정리하고 말어? 시장에 노점상 걷어치우는 거야? 그렇게 간단해? 방법이 없어, 영주야. 아니야, 방법 있어. 있을 거야. 그 여자 연락처 줘. 내가 만나볼게. 네가 왜 만나? 너에 대한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, 정말 원하는 게 뭔지, 정신 상태는 어떤지 보고 판단해서 대처하려고 그래. 소용없어, 하지 마. 있는지 없는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? 난 그동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놀았는 줄 알아? 피할 길 없어. 어쨌든 내가 한번 만나볼게. 연락처 내놔. 동우야. 동우야. 그럴 거 없다니까. 나도 이제 너한테 흠이 없어졌어. 그렇게 쉽게 생각해. 너 싫어졌어. 그럼 간단한 거 아니야.